안녕하세요. UPS 사용법과 관련된 실습을 소개할 사이버보안학과 신은별입니다. 목표로는 UPS 사용법 익히기, X32 디버거를 이용하여 실행 압축된 파일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전 준비로는 X32 디버거가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 기초 사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UPS 프로그램과 리버싱 핵심 원리 책에 notepad.exe라는 실습 파일을 준비하시고 PEView 프로그램을 준비해야 합니다. 실습 파일 깃허브에 들어가서 보시면 실습 예제 폴더에서 2단원인 PE 파일 포맷에 들어가시고 14장 실행 압축 폴더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UPX 프로그램과 실습 파일을 동시에 준비할 수 있습니다. PEView 프로그램은 실습에서 잠깐 확인하는 용도로 준비 안 하셔도 되지만 따로 공부하실 분은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먼저 데이터 압축이란 어떤 형태의 파일 또는 데이터이라도 내부는 바이너리, 그러니까 0 또는 1로 되어 있으며 이는 적절한 압축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크기를 줄일 수 있습니다. 100% 복원이 가능하면 비손실 압축, 100% 복원이 불가능하면 손실 압축이라고 합니다. 비손실 압축은 파일 데이터 크기를 줄여서 보관 및 이동에 용이하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무게성을 보장합니다. 손실 압축은 파일 데이터에 의도적인 손상을 주어서 그 대가로 압축률을 높이는 목적으로 사용하고 특성상 원본으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주로 멀티미디어 파일, JPG, MP3, MP4는 손실 압축 기법을 사용하지만 사람은 거의 구분할 수 없습니다. 실행 압축은 실행 파일을 대상으로 파일 내부에 압축 해제 코드를 포함하고 있어서 실행되는 순간에 메모리에서 압축을 해제시킨 후 실행시키는 기술을 말합니다. 실행 압축된 파일도 PE 파일, 내부에 원본 PE 파일과 디코딩 루틴이 존재하고 PE 코드에 디코딩 루틴이 실행되면서 메모리에서 압축 해제를 시킨 후 실행합니다. 추후 이와 관련된 실습을 간단하게 할 예정입니다. 일반 압축과 실행 압축을 표로 비교한 것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파일 실행 여부입니다. 일반적으로 압축된 것은 자체 실행이 불가능하지만 실행 압축은 이름 그대로 자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일반 PE 파일을 실행 압축 파일로 만들어주는 유틸리티를 패커라고 합니다. PE 패커는 실행 파일 압축기로 정확한 명칭은 런타임 패커로 PE 파일 전문 압축기입니다. 사용 목적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PE 파일의 크기를 줄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파일 크기가 작아지기 때문에 네트워크로 전송하기 좋고 보관하기에도 좋습니다. 두 번째 목적으로는 PE 파일 내부 코드와 리소스를 감추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PE 파일 내부에 코드와 리소스, 문자이나 API 네임 스트링 등을 감출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행 압축, 이름 그래도 압축된 파일이기 때문에 압축된 데이터는 알아보기 힘든 형태의 바이너리로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전 표에서 실행 압축의 단점으로 실행할 때마다 디코딩 루팅이 호출되기 때문에 실행 시간이 아주 미세하게 느려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PC의 속도는 엄청 빨라져서 실행 압축된 파일과 원본 파일의 실행 시간은 사용자는 못 느낍니다. 그래서 실행 압축은 유틸리티, 패치 파일, 일반 프로그램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패커의 종류로는 의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순수한 의도의 패커로는 UPS, 저희가 사용할 UPS와 ISPAC이 있고, 불순수한 의도의 패커로는 UPAC, PSPIN 등이 있습니다. 패커 중에서 안티 리버싱 기반에 특화된 패커를 프로텍터라고 합니다. PE 프로텍터는 PE 파일, 리버싱 코드 엔지니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유틸리티입니다. 실행 압축과 리버싱을 막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존재합니다. 사용 목적으로는 크래킹 방지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불법적인 사용을 막기 위해서 프로텍터를 사용하고요. 또 코드와 리소스 보호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프로텍터는 P 파일 자체를 보호하며 또한 파일이 실행되었을 때 프로세스 메모리를 보호하여 덤프를 뜨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게 자신의 코드와 리소스를 보호가 가능합니다. 사용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크래킹에 민감한 보안 프로그램들이 이런 프로텍터를 많이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게임 설치 시 자동으로 보안 프로그램, 게임 해킹 툴의 실행 방지를 설치합니다. 만약 이게 실패하면 게임 내에 핵이 발생하고, 그래서 게임 핵을 막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또, 악성 코드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악성 코드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AV의 제품의 진단에 늦추기 위해서 프로텍터를 사용합니다. 한마디로 안 걸리기 위해서 많이 사용하는 거죠. 프로텍터 종류에는 사용 프로텍터, 공개용 프로텍터, 전문적으로 악성 코드에서만 사용되는 프로텍터가 존재합니다. 이제 UPS 실습을 하겠습니다. 실습 파일은 리버싱 핵시뮬리 책의 노트패드.exe 파일을 사용하겠습니다. 이 실습 파일과 UPS 프로그램은 같은 폴더에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CMD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셔야 실습이 가능합니다. 명령어는 UPS-O 생성될 패킹 파일의 경로, 패킹에 사용된 파일의 경로를 입력해 주시면 실습이 가능합니다. 이제 실제로 실습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습한 예제 파일과 UPS 프로그램이 같은 폴더에 있어야 합니다. 빠른 실습을 위해 이 경로를 파일 폴더의 경로를 복사해 주시고 CMD 창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시켜 주길 바랍니다. cd. 폴더 경로를 복사하여 폴더로 이동을 하시고 이 압축될 패킹될 경로를 복사를 하여 경로 복사 있죠? 이거를 경로를 복사를 해줍니다. 아까 명령어가 upx-o. 아까 저는 같은 폴더 안에 그 압축된 파일을 만들 거기 때문에 이 파일을 사용하고 대신 이름을 upx라고 구분해 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패킹된 파일은 아까 저희가 복사했죠? 이 복사를 따옴표를 해주시면 UPS-O 전 아까 같은 폴더에 될 거기 때문에 이름만 다르게 수정을 해줬고 그다음에 패킹된 압축은 아까 복사를 했으니 이제 엔터를 쳐주시면 이렇게 패킹이 됐다는 게 나오고 사이즈 용량도 줄어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아까 폴더를 보면 제가 설정한 이름으로 크기가 줄어든 실행 압축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PView 프로그램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습을 하기 좋게 저는 비교를 하기 위해 두 개를 실행시키시면 일단 원본 파일을 실행시키고 또 하나를 더 실행시켜서 압축된 파일을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이쪽 내용을 더 자세히 공부할 수 있지만 여기 목차로만 봐도 큰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원래 점 테스트 데이터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던 게 압축된 것은 UPS0, UPS1로 이렇게 압축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습 X32 디버거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파일을 찾으셔도 되지만 저는 좀더 쉽게 하기 위해서 일단 원본 파일부터 이렇게 끌어가져 오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EP 코드를 찾아볼 건데요. 중장점에 들어가셔서 EP 코드를 누르시면 원본 파일의 EP 코드를 볼수 있습니다. EP 코드가 여기란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아래 함수를 좀 간단히 보면 이 부분에서 뭐 get 모듈을 핸드 A라는 A 파일을
그래서 코라는 걸 그냥 이런 형태의 원본 파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압축된 뉴페이스 파일을 보겠습니다. 중장점에 가셔서 EP 포인트로 가면 일단 EP 포인트가 달라진 거를 엔트리 포인트가 달라진 것을 알수 있고요. 형태도 달라진 걸알수 있습니다. 엔트리 포인트가 여기라는 걸할수 있고 이거를 실행시켜서 건너서 단계 진행으로 여기 4개까지 실행을 시키시면 이 부분 보이시나요? EXI가 두 번째 섹션 시작 주소 01001100으로 되고 EDI는 첫 번째 섹션 시작 주소로 01000100으로 세팅이 됩니다. UPS 첫 번째 섹션, 그러니까 EDI는 메모리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실행 압축은 압축 해제 코드가 내부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과정을 실행을 시키면 이제 원본 파일이 코드가 저장될 곳이 이곳 EDI입니다. 그래서 UPS 실행 압축된 파일을 트레싱하는 방법은 루프를 만나면 그 역할을 살펴보고 탈출을 시키면 점점 이런 식으로 파일 트레싱을 하게 되면 압축 해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두 개의 루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속 실행하시면서 루프를 찾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찾아놨습니다.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첫 번째 루프의 내용은 EDX에서 한 바이트를 읽어 EDI에 쓰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EDI가 압축 해제된 코드의 정보가 저장되는 곳이라 했죠. 그래서 여기 EDX에 옮겨줘서 한 칸이 하고 EDX AL로 옮기고 그 AL을 EDI로 옮기는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압축 해제된 코드의 정보를 계속 저장을 하는 거죠. 아, 첫 번째 섹션이라 한 것은 아까 PIP을 봤을 때 UPX0 기억하시나요?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더 공부는 따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루프를 탈출하는 방법은 이 루프 밖에 다음 주소에 중단점을 설치하시고 이렇게 나오시면 루프 탈출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디코딩하는 루프, 그러니까 압축 해제를 하는 루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봐야 할 곳이 총세 군데 있는데요. 위에서부터 보면 좀더 그대로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보이시나요? 이 부분들은 ESI가 가리키는 두 번째 섹션, UPX1의 시작 주소에서 차례대로 값을 읽어와서 이제 적절히 연산을 거친 후 압축 해제를 하고 EDI, 압축된 원본을 저장하는 곳에 이제 값을 써주는 내용을 말합니다. 여기 왜 갑자기 AL인데 왜 EXI라고 하시지? 하면 그 윗부분을 보시면 EXI에서 AL로 옮겨주고 그 AL이 EDI로 옮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이 부분과 아까 저희가 봤던 그 루프 이 부분과 이 부분 아이고 이 부분과 그 아래 부분 아, 이건 루프의, 이 전체 루프의 끝부분을 말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시면 다 그런 내용의 루프를 말합니다. 그래서 루프 다음의 주소인 이첫 번째 섹션, UPS 제로 영역에 덤프 곳의 주소가 01007000입니다. 여기서 내려가는 게 힘들기 때문에 컨트롤 G로 01007000 이동을 하시면 지금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써져 있는 걸볼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루프를 탈출하면 이 원본 파일에
이동해서 저장시키는 이 디코딩하는 루프를 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루프를 탈출한 방법은 루프의 다음 주소에 중단점을 설치하고 실행을 시키면 보이시나요? 아까 아무것도 없던 다 압축되어 있어서 없었던 정보들이 압축 해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루프를 확인하면서 방금 했던 실수처럼 이 파일 전체 압축 해제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상 실습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